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네, DX6257 제로 타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한글판이고요. 일본어판은 뭐 구할 수 있었는데 한글판은 뭐 아직 안 나왔는데 이제 4월 27일부터 판매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마트에 풀린 데가 있어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하시는 데는 뭐 대형마트, 왕구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데 정가 35,000원이고요. 전화를 자주 해보시는 것밖에 방법은 없고요. 전화하신 다음에 바로 가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어린이날까지 수시로 물건이 조금씩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몰라서 용산에 있는 저기 반다이몰 거기 전화를 해봤더니 거기도 안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마트도 들어온 데가 있고 또 안 들어온 데도 있고 토이저러스 같은 경우는 한 세네 군데 전화해봤는데 다 안 들어왔다고 그러고요. 토이저러스에서 예약 판매해서 받으시는 분들은 아마 조만간 또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어쨌든 뭐, 그거는 감안하시고요. 자, 어떤 제품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트메달 대형된다고 그러고, 고전메달 대형된다고 그러는데, 소리도 한번 들어볼 겁니다. 제가 저 패턴도 짝퉁으로 여러 만들어 봤고요. 예, 은색 메달, 기존에 그 요게, DX 요게오치 있는 그냥 요 일반에 들어가던 제품들은 인식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160종 이상의 요게 소환된다고 그러고, 012 프리터 소환합니다. 라고 써있네요. 메달은 지반향하고 비키비키. 저번에는 일본 거 구입한 거 보여드렸을 때 그때는 여기 일본으로 써있는데 이번에 한글로 써있죠. 시계는 보셨으니까 아실 테고. 그 다음에 DX 요게오치 제로 타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 DX의 약자는 뭐 디럭스라고 알려주셨는데 디럭스 요게오치 하면 또 알아듣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DX라고 부릅니다. 예, 제로 타입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제로식이라고도 부르고 제로를 0이라고 해서 0식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예, 다 같은 얘기죠. 요게 메달 은 30kg 이상 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사용 설명서 한 장, 그 다음에 제로타입 본체, 그 다음에 요게 메달 두 개 들어있고, 메달 앞면에 제로라고 써있는 메달만 대용된다고 합니다. 메달 끼우시고, 소환하시고, 8가지 소환송이 종류가 종족별로 나오고요. 프리티 소환한다고 뭐 나오고, 탐지 모드, 이렇게 되어있고요. 요게 대사전은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제로타입, 그것도 있나요? 그것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어있고, 다양한 메달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연동해서 QR코드로 찍을 수도 있다고 그러고 웹사이트 가면 이제 아마 이제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제 살짝 뜯어봤었는데 다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종이가 들어있고요. 아까 뒤에는 설명서고 이 사이에 보시면 이런 설명서가 한 장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본체 쪽에 보시면 본체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메달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자자자자자잔 되어 있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X57 모양은 뭐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뭐 일본어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DX57이랑 비교해 보신다면 위쪽의 크기는 이렇게 비슷한데 옆쪽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감기 그 요괴가 소환돼가지고요. 옆에 보시면 옆에 비슷한데 두께는 뭐 거의 똑같네요. 이쁘긴 아무래도 제로 타입이 훨씬 더 이쁜 것 같고요. 근데 뭐 U 프로 타입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DX 요괴치는 이걸 눌러서 열어야 되었는데 이건 그런 건 없고요.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환하는 게 조금 다르죠. 뒤쪽에 이거 빼주셔야 이제 작동을 하는 거고 뭐 시계 찾는 방식은 뭐 이전이랑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탐지하는 모드 같은 경우에는 메달을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만 되고요. 메달을 뭐 껴놓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하시고 자 설명서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설명서는 뭐 별로 볼 건 없습니다. 문서 봤는데 건전지 고치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뒤에 나사 돌리셔가지고 LR44 건전지 3개 바꾸시면 되고요. 뭐 이거는 뭐 할 거 없고 자, 뒤에 설명서도 뭐 별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다 아실 테니까요. 한번 슬쩍만 보여드릴게요. 탐지 모드 이렇게 써 있고 소환 모드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얼 90도 회전, 그 다음에 180도 회전, 요게 메달 꺼내는 방법, 그 다음에 요게 메달 놀이 방법, QR코드 보는 방법 이렇게 그게 아니요 라고 나온 거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시계는 처음에 밑으로 이렇게 0쪽으로 돌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우선 지반향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향 여기 보시면 제로라고 써 있죠. 홀로그램으로 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QR코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뭐 찍으시면 될 것 같고 패턴은 하나 공공 하나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소환송 한번 껴볼까요? 끼우시면 이렇게밖에 소리가 안 나죠. 저기 DX 요괴치랑 다른데 요 지반향 같은 경우는 DX 요괴치는 소리가 납니다. 어머머
요거에 대해서만 코드를 넣는 것 같고요. 비키비키 같은 경우에는 넣으시면 아예 인식이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니더라도 안 나오네요. 일단 넘어갑시다. 자, 집안향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아무 소리도 안 나고요. 이걸 이거 돌리셔가지고요, 1번으로 돌리십니다. 소환 준비. 소환 준비. 이제 노래의 말소리가 없어졌죠?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 들으신 다음에 이걸 돌리셔서 180도. 이렇게 소리가 나오고요. 일본 거랑 비교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조카님께도 지금 가져가셔서 나중에 한번 비교해서 다시 들려드릴 거고요. 비키비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소환 준비. 그냥 소리만 노래하는 목소리만 빠진 거죠.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비키비키 비켜비켜. 예, 해가지고 목소리는 그 아나운서 목소리 있잖아요, 70년대 80년대 그거 갖다가 그냥 그 기존의 그 저 뭐야 일본식 메달 아나운서 같은 목소리, 옛날 아나운서 같은 목소리를 그대로 한국에서 비슷하게 한글말로만 바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키비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QR코드가 되어 있고, 패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잘 안 보여가지고 투명해가지고 그걸 감안하시고요. 자, 그냥 DX 요기치 들어가는 걸 한번 껴볼까요? DX 요기치 들어가는 사슴벌레 대장인데요. 용맹 소환. 네, DX 요기치는 끼자마자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데. 이 메달은 대응하지 않습니다.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옛날에 그 일본어가 이런 뜻이었구나. 이 메달은 대응하지 않습니다.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요거 아까 저 하는 거는. 탐지 되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탐지 되고요. 여기서 되는데. 자, 1번 돌려볼까요? 저번에 안 되는 걸로 알았는데. 잘못했나 내가? 되네요. 이거 안 내려가. 내려가서. 자, 하여튼 그러는데. 이렇게 저 DX 요기치 메달 넣으시면 안 되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에는 고전 메달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고전 메달은 그 빨간색 메달 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없어가지고 모르겠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요 비주로 개조한 거는 나중에 한번 또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자,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갔고요. 소리가 안 나오니까 갑자기 이상하다. 뱀장사가 피리 부는 것 같은 느낌? 네, 이렇게 나오고요. 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리자. 뽀로롱 소환합니다. 이너? 이너? 네, 이너라는 것 같고요. 하여튼 고준 메달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그 제로 여기가 저기 뭐야 레전드가 있다고 합니다. 레타 발레리나라고 그러는데요.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돌아갔고요. 아, 이것도 보여드려야겠다. 요거는 그 이제 철사를 이용한 건데, 요거 되게 편하더라고요. 요거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아, 참고로 그 만능 요괴워치, 제가 저번에 만들었던 거 나노블록으로 만든 건데요. DX 요괴워치는 들어가죠, 이게요? 그게 아니에요. 예, 들어가는데, 요 제로탈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서 이건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종이로 한 거는 가능하더라고요. 종이로 하시는 거야 뭐 명함 같은 거 하시면 되는데 이게 하도 오래되고 잘 안 되더라고요. 종합 하는 거 참고해 보시고요. 레전드 메달 해봅시다. 자, 1번으로. 소환 준비. 네, 레전드 그거 하는 건데, 네, 사람 목소리가 빠진 거죠.
지나간 발레리나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발음은 좀 제대로 해라. 네, 이렇게 된다고 이제 국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고전 메달이랑 네, 이런 메달도 이제 구해 볼 텐데요. 네, 들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아, 기왕님 나온 김에 한번 이것도 한번 저 QR 코드도 한번 인식을 해볼까요? 인식이 되나? 자, 요게 외치 앱인데요. 네. 신사품 소개를 한번 보니까 아직도 대사전 1권, 2권 뭐 카드 그 제로 타입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네요. 여기 대사전 3권 나온 게 끝이다. 자, QR코드 한번 인식해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일본 홈페이지로 넘어갔거든요. 사이트를 업데이트 했나 어땠나 볼까요? 자, 아이폰에서 그냥 바로 인식이 됩니다. 주소가 잘못돼서 인식이 안 된다고 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나중에 아마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피키피키로 한번 해볼까요? 어디 갔나? 네, 웹 주소 인식이 없다고 나오는 거 보니까 저기 뭐야 일본 쪽으로 넘어가게 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아직은 홈페이지가 업데이트 안 된 것 같고요. 여기 보셔도 뭐 여기 대사전 보셔도 아마 비키비키 한번 넣어볼까요? 비키비키 비키비키가 맞나? 비키비키 맞죠? 찾기 검색해도 아직은 검색이 안 나온 거 보니까 아직은 저 홈페이지가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참고하시고요. 가격은 35,000원인데 아마 또 인터넷에서 또 엄청나게 비싸게 팔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반다이에서 이 제품이 나오면서 요즘 이마트나 뭐 대형마트 보시면 이 제품이 또 많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문방구에 같은 데도 팔기도 하고요. 근데 하여튼 뭐 일본판은 뭐 없으면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데 일본판 구입하시는 것보다 가급적이면 요 한글판으로 구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구하기 힘든 건데 하여튼 뭐 그 마트에 연락해 보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고요. 수시로 가보시는 것과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뭐 요기요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신난다 나왔다 라고 하기 싶은 또 부모님 입에서는 또 한숨만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멋지게 소환하셔서 멋진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내가